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뭔가 거대한 장치가 있죠. 지진 방지 장치라고 하는데요. 오늘 지진 방지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결국 지진 방지 장치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겠죠. 비문학 독서 자료입니다. 방진 기술, 동조 질량 감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건물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자, 방진 기술. 먼지를 막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진 마스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방진은 아닙니다. 진동, 즉, 흔들림을 막는 기술입니다. 막을 방자, 흔들릴 진자죠. 기술에 관한 그런 인간의 삶과 관련된 기술의 원리, 장치의 구조와 원리 등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설명하는 대상을 파악하고 그 원리와 구조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고층 건물이 세찬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바람의 흔들림을 줄여서 약하게 하면 됩니다. 줄여서 약하게 한다는 뜻이 바로 감쇠입니다. 강한 자재를 사용하면 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지요. 그래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동조 질량 감쇠기입니다. 자, 여기서 감쇠는 강한 것을 줄여서 약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동조질량 감쇠기란 콘크리트 덩어리를 스프링으로 연결해 건물에 매 달아 놓아서 건물의 흔들림을 막는 그런 장치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원리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면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반대편 방향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자, 이 무게 때문에 건물의 양쪽은 비슷한 무게로 균형을 맞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건물의 진동을 방지하는 방진 장치, 동조 질량 감쇠기의 구조와 원리입니다. 바람 때문에 건물이 받는 수평 힘은 바람의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바람의 속도가 빠를수록 바람의 세기도 세어진다. 속도와, 선생님, 만약에 이런 답지를 내면 어떻겠습니까? 바람의 속도와 바람의 세기는 비례한다. 맞죠? 자, 시속 80km로 부는 바람은 건물의 전면에 제곱미터당 3.4kg의 압면을 준답니다. 자, 이보다 두 배가 빠르면 시속 160km의 바람은 4배가 더큰 13.6kg의 압력을 줍니다. 자, 이런 답지를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람의 속도와 바람의 세기는 정비례한다. 자, 바람의 세기가 2배로 커졌으면 압력도 2배로 커져야 되죠. 4배로 커졌으니까 이건 정비례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요. 수학을 간단히 계산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네요. 4배를 비워놓고 갈로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자, 압력의 계산 방법이죠. 자, 바람의 힘은 두 가지 다른 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의 압력과 그 다음에 진공에 의한 흡인력입니다. 자, 압력은 바람이 부는 쪽에서 건물에 주는 그런 힘이죠. 바람이 한쪽에서 불면 건물의 전면은 바람에 의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물의 뒷면에서는 뭔가 힘이 있는데, 자, 그것은 압력이 아니고 흡인력입니다. 자, 앞에는 압력, 뒤쪽에는 흡인력이죠. 여러분, 압력과 흡인력 차이점 알아야 되겠죠. 자, 압력과 흡인력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빌딩을 돌아가야만 하는 공기가, 빌딩이 있으니까 옆으로 돌든지 위로 돌든지 돌아야 되죠. 건물의 후면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자, 바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부분이 아마 진공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핏 이런 생각이 나네요. 태풍이 지나갈 때 태풍의 눈 부분 고요한 그런 상태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 압력은 물론 고요함과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자, 흡인력 발생의 원인이죠. 자, 건물의 전면과 후면 모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건물의 전면도 그렇고, 건물의 후면도 그렇고, 모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답니다. 그럼 직사각형 빌딩에 가해지는 흡인력은 압력의 2분의 5가 되죠. 자, 흡인력은 그 압력과 관계 있죠. 건물이 받는 힘의 방향과 흡인력의 색입니다. 모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자, 흡인력 계산 방법인데, 흡인력은 압력을 2로 나누면 2분의 5입니다. 그죠? 5분의 2죠. 5분의 2입니다. 자, 바람에 의해 건물이 받는 힘의 종류가 됩니다. 압력과 흡인력이죠. 바람 때문에 건물이 받는 수평 힘은 바람의 속도에 결정되고요. 바람이 한쪽에서 불면 건물의 전면은 바람에 의한 압력을 받고, 그 다음에 건물의 후면은 진공이 발생하면서 흡인력이 발생합니다. 자, 토대, 땅이죠. 땅에 잘 고정된 고층 건물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 건물이 휘어지는 변형이 또 일어납니다. 흔들린다는 뜻이죠. 건물이 실제로 휘어지고 꼭대기는 또 움직이게 됩니다. 바람에 의해 건물의 꼭대기가 움직이는 것을 풍이동이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움직입니다. 자, 풍이동의 뜻입니다. 바람에 의해 건물의 꼭대기가 움직이는 것을 풍이동이라 합니다. 그러면 풍이동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위험하죠. 그래서 풍이동을, 설계된 건물이 허용하는 풍이동의 최대치가 있는데요. 건물의 높이를 500으로 나눈 수다. 자, 각 층이 3m인 20층짜리 아파트는 건물의 꼭대기가 12cm 정도 흔들릴 수 있다. 선생님 집은 30층인데 좀더 많이 흔들리겠네요. 자, 풍이동의 최대치는 결국은 높이가 60m죠. 60m는 cm로 하면 6000cm입니까? 6000cm를 500으로 나누면은 12cm 되겠죠. 그리고 20층짜리 아파트는 12cm 정도 흔들리는 거는 괜찮다, 이런 뜻이죠. 자, 풍이동의 최대치 계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문제를 낼수 있겠네요. 자, 풍이동의 개념과 최대 허용치입니다. 자, 바람에 의해 건물 꼭대기가 움직이는 것을 풍이동이라 하는데요. 잘 설계된 건물이 허용하는 풍이동의 최대치는 건물 높이를 500으로 나눈 것이다. 물론 이 높이는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자, 건물이 한번 흔들릴 때마다 몇 초가 걸리겠죠. 이렇게 걸리는데 그 시간을 건물의 진동주기라 합니다. 자, 건물 진동주기의 뜻이다, 그죠? 자, 진동주기는 건물의 높이에 비례합니다. 자, 진동주기는 높이에 비례하지만 진동폭, 즉 진자가 움직이는 거리와는 관계없습니다. 높이와 관련 있죠. 자, 진동폭이 적으면 진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진동폭이 크면 빨리 움직이는 것이지. 자, 결국은 진동폭은 높이와 관련이 있다. 결국 진동폭은 작든 크든 진동주기는 또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물리하고 또 관련이 있겠네요. 자, 진동주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건물의 높이입니다. 자, 진동폭이 적으면 진도가 천천히 움직이고, 진동폭이 크면 빨리 움직일 뿐, 자, 진동주기는 건물의 높이와 관련이 있다. 자, 바람의 압력과 진동폭이 커질수록 건물이 붕괴될 위험 또한 높아지므로 건물의 진동을 제한해야 되겠죠. 자, 진동주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결국은 건물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진동주기를 제한합니다. 진동을 제한합니다. 자, 진동주기와 건물 높이의 관계입니다. 진동주기는 건물의 높이에 비례하고요.
바람의 압력과 진동폭이 커질수록 건물이 붕괴될 위험 또한 높아지므로 건물의 진동을 제한해야 되겠죠. 자, 건물의 진동을 제한하려면 건물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 진동을 줄이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연성이 있는 강한 재료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플라스틱 자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당겼다 놓으면 자가 흔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연성 있는 쇠자를 똑같이 실험해 보면 좀더 천천히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보다 유연성 있는 쇠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자, 플라스틱과 유연성인데요. 유연성 있는 쇠의 진동 차이입니다. 그러면 바람에 의한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고층 건물에 광철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광철을 사용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진동을 줄이는 방법은 광철을 사용하면 되는데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고층 건물에 광철을 사용하는 이유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튼튼하죠. 자,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고요. 자, 그러나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 쇠젓가락과 나무젓가락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쇠젓가락이 튼튼하지만 비용이 더 비싸겠죠. 자, 그래서 기술자들이 TMD, 동조 질량 감색이라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쇠로 하는 것보다는, 유연성 있는 강철보다는 저비용으로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겠지요. 자, 동조 질량 감색의 역할입니다. 자, 건물의 진동을 줄이는 동조 질량 감색입니다. 자, 건물의 진동을 제한하려면 건물이 휘어지지 않도록 지어야 하고요. 그래서 고층 건물에 광철을 사용하는데 광철을 많이 사용할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조 질량 감색이라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자, 동조 질량 감색의 모습입니다. 자, 동조 질량 감색이는 건물 상부에 있는 첨탑 안에 이렇게 콘크리트 블록 하나가, 콘크리트 덩어리죠. 자, A 부분이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자, 스프링이 있죠. 양쪽에 스프링이 있고 건물 벽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또 기름 탱크가 있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블록이 움직일 수 있죠. 자, 여기에는 또 어떤 장치가 있는데, 균형 장치죠. 차에 보면, 이건 뭐 합니까? 쇼박 합니까? 일본식 말인 것 같은데, 뭐, 차에 우리 일반적으로 쇼바라고 말하는 것, 그 장치입니다. 그죠? 자, 이게 또 균형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동조 질량 감색입니다. 자, 콘크리트 블록은 기름이 깔린 탱크 안에서 미끄러지고요. 자, 콘크리트 블록의 무게와 스프링의 강도, 이잘 조절하였기 때문에 건물이 진동 주기로, 고유 진동 주기로 진동할 때 콘크리트 블록은 건물과 같은 주기로 진동을 하겠죠. 건물이 움직이면 이 콘크리트 블록도 결국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동조 질량 감색이 구조입니다. 그죠? 콘크리트 블록이 있고 스프링이 있고, 자, 충격 완화 장치가 있고 기름 탱크가 있죠. 또 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강한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왼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자, 건물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올까요? 자, 이 블록은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건물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관성에 의해서 건물과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물에 고정되어 있으면 움직이겠지만, 자,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머물러 있는 물체는 계속 머물러 있으려 하죠. 건물이 움직이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록 아래에 있는 건물은 바람 때문에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건물이 움직이는 방향에 있는 스프링이, 움직이는 쪽에 있는 방향의 스프링이 길어지겠죠. 건물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이 기울어지죠. 반대 방향의 스프링은 짧아지죠. 자,
자, 이쪽은 길어져. B는 길어지고 C는 짧아지게 됩니다. 두 개의 스프링은 건물이 중심 위치로 돌아오도록 건물을 밀고 당기는 그런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 나아가 건물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콘크리트 하단 양옆에 설치된 충격 흡수 장치. 우리 아까 쇼바라고 이야기했죠. 자, 흡수 장치가 콘크리트 블록을 건물의 중심에서 멈추게 하기 때문에 건물이 계속 진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동조 질량 감쇄기의 작동 원리죠. 자, 만약 콘크리트 블록이 자유로운 진자처럼 움직였다면 중심을 지나쳐 계속 진동하겠죠. 그러나 건물의 진동은 동조 질량 감쇄기로 제어가 됩니다. 불과 100톤짜리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건물의 중량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물의 흔들림을 감쇄할 수 있는 것이죠. 감쇄는 줄인다는 뜻입니다. 자, 경제적이죠. 자, 동조 질량 감쇄기의 효과가 됩니다. 자, 동조 질량 감쇄기의 구조와 원리고요. 자, 동조 질량 감쇄기는 건물 상부에 있는 첨탑 안에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하나가 스프링 두 개로 건물 양쪽 벽에 있는 장치입니다. 자, 불과 몇백 톤짜리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건물의 중량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물의 흔들림을 감쇄할 수 있습니다. 자, 방진 기술 동조 질량 감쇄기 구조 원리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이고요. 자, 단락을 요약해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가 됩니다. 특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지문은 꼭 챙겨봐야 되겠죠. 자, 이 글은 방진장치로서 동조 질량 감쇄기의 구조와 원리이고요. 자, 내용 확인과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뭐, 뒤에 더 있습니다만은, 자, 선생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진기술 동조질량 감쇄기 구조와 원리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